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은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BMSG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약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영상이 좀 컷이 많이 된다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겸허히 다 수용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다 공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이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에 이제 힙합 리액션 미디어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유통사 뭐 회사마다 그 각자의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차단을 당하는 경우나 뭐 저작권에 관련된 경고 같은 것들을 받은 일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 영상이 지금 뭐 2천 몇백 개의 영상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보다 더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지만 올리지 못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저작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영상들, 지워야 됐던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좀 컷 편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같은 유튜버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리액션 유튜버들은 음악을 풀 버전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 컷 없이 다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또 있는데요. 일단 뭐 수익 창출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라서 어떤 이런 저작권 문제들을 회사에서 굉장히 잘 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소규모 유튜버고 인디펜던트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또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BMSG 영상을 또 하나 볼 건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제가 BMSG 관련된 힙합 음악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부터 찍어야 되지 라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을 추천해주신 분들의 비율이 좀 많아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MSG 올스타즈고요. 뉴 챕터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2022년 9월 18일에 공개가 되었고, 여기 뭐 BMSG의 그 올스타드 뭐 스카이하이, 비퍼스트, 뭐 에드이, 보이,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다 출연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고른 이유는 생각보다 그 힙합이라는 기반 아래 일본 고유의 로컬 바이브들이 좀 들어간 사운드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운드들의 힙합 음악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 같은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Japanese 유니크 바이브 같은 것들을 막 뮤직비디오에 넣어서 흑인들이 만들어내는 힙합 뮤직비디오지만 굉장히 독특한 바이브를 만들어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엔탈, 에이션 바이브가 들어간 힙합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일본 고유의 어떤 바이브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BMSG 올스타즈 뉴 챕터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그랜트.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아직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의 이름을 아직 숙지를 다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되게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였어. 이거 보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그 일본 SNK에서 만든 비디오 게임 중에 그 사무라이 스프리츠, 사무라이 쇼다운이라고 하는 격투 게임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시대 배경이. 아.
전 각 나라의 어떤 고유의 로컬 바이브들을 좋아하는데 일본의 바이브도 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생각난다니까. 일본의 고유의 스타일 있고 한국 고유의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멜로디 같은 거 되게 일본의 트래디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멜로디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GD의 닐리리아 같은 곡은 한국의 국악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만들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아, 이 곡은 비트가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굉장히 빡센 하드한 비트인데 R&B 바이브로 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채로워요. 아, 이거 굉장히 곡이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곡은 또 굉장히 가사가 긍정적이야. 뒤에 그 전투하는 장면은 사무라이 스피릿츠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이거 뮤비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배경과 달리 여기 나오는 친구들의 입는 착장은 너무 현대식이잖아요. 약간 시대적 배경에 맞게 입고 퍼포먼스 했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태폐적인 느낌도 있어요. 야, 저 이게 딱 뮤직비디오가 딱 그 느낌이 있잖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어? 에디 보이죠? 어? 야, 제가 이제 뭐 BMSG 이제 다른 리액션 미디어를 통해서 곡들을 듣고 있지만 전 이 곡이 굉장히 하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해서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제가 단체곡으로 들었던 곡들 중에는 이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래퍼들의 벌스들이 다른 곡들에 비해서 여기가 되게 스킬풀하게 들려요. 이게 보면 볼수록 뭔가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영화 같기도 하고 진짜 비디오 게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야, 근데 단체곡으로 흥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비퍼스트가 있고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고 하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다 뭉쳐서 단체곡이 나오면 더 많은 인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조회수가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아. 아, 그리고 이 메인 멜로디 중에 휘파람 부는 소리 있잖아요. 되게 괜찮아. 곡을 조금은 칠하게 만들면서도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제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뭔가 일본 고유의 뭐 로컬 바이브들이 있는 뮤직비디오들도 꽤 많이 제 영상에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일본의 로컬 바이브가 문화가 어떤지를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데 제가 진짜 재미있게 보는 거는 힙합의 그런 로컬 바이브, 트래디셔널한 문화 같은 거를 잘 섞어요. 그래서 촌스럽게 만들지 않고 꽤나 세련되게 만드는 영상들과 음악들이 많아서 참 보면 그런 점이 부럽다. 한국은 국악 같은 걸 가져와서
힙합을 만드는데 굉장히 멋있는 곡도 있지만 사실은 촌스러운 곡들이 전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악을 샘플링해서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최고의 곡은 GD의 릴리리아였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기억나는 곡이 없어. 점점 배경이 뭐라 그럴까 뭔가 잔인해지는 느낌인데? 모탈 컴백 같은 게임 같기도 하고. 야, 곡의 컨셉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 뭐 이런 방향들이 되게 신선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신선해. 가창이나 랩이 나오는 파트들도 있지만 뮤직비디오는 은근히 퍼포먼스를 부각시키는 이런 파트들도 많네요. 아이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힙합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일본의 로컬 바이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고루 섞어서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온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제가 뭐 일본 문화는 잘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거나 뭐 게임을 통해서 알거나 이런 건데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막 사무라이 스피치 얘기하고 뭐 어떨 때 보면 지금 이 배경은 제가 옛날에 즐겨했던 게임 중에 용과 같이라고 있거든요. 세가에서 나온 거 약간 그런 배경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오버랩 되면서 되게 재밌었어. 저 이런 일본의 트레디셔널한 멜로디에 R&B 노래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막 생각나는 것들도 막 많이 있어.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가수 알켈리, 거의 범죄자죠. 알켈리 뮤직비디오 중에 또이야 또잉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일본 약간 그 홍등가 같은 걸 배경으로 되게 배경 자체를 진짜 일본을 컨셉으로 잡고 나온 뮤직비디오예요. 보면 알켈리가 일본 같은 곳을 배경으로 막 노래를 하거든요. R&B 바이브로 노래를 하는데 미스 엘리엇의 개처 프리콘이나 알켈리의 또이야 또잉 같은 것처럼 뭔가 웨스턴 스타일의 힙합을 기반으로 한 뭔가 음악인데 일본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막 섞어서 내놓으니까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뭐, 와 신기하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뉴 챕터도 배경 자체나 컨셉이 되게 일본의 고유의 로컬 바이브 약간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나라의 어떤 뭐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뭔가 음악을 들으면 신기하다고 느낄 수 있듯이 제 입장에서도 이런 뮤직비디오가 신기하거든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살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BMSG 제가 몇 곡 듣진 않았지만 단체 곡들을 이렇게 여러분 추천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면 딱 들었는데 이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비트의 퀄리티도 그렇고 뭔가 래퍼들과 R&B 파트들의 어떤 밸런스 같은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좀 BMSG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마다 신선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괜찮은데 또 저한테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면 진짜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제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보고 괜찮은 영상들은 제가 영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의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